트론. 어?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크림슨 호텔. 나 친구 만나려고. 오, 근데 가는 게 예쁘다. 우리가 파티 할 거야. 술 마시고. 아, 크림슨 안녕. 사람 많다. 날씨 갑자기 좋아졌어. 아까 봤어? 비가 진짜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대. 근데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대박 너무 좋아. 너 지금 일어났어? 왜 에너지 없어? 너무 일찍 일어났어. 그래? 왜냐면 어저께 정전이었잖아. 어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꼈어. 더워가지고. 정전 아니었어? 트론 집? 아니 우리 집에서 제너레이터 있어. 아 맞네. 편하게. 좋겠다 좋은 데 살아서. 트론. 응? 여기 어디야? 여기 뉴코스야. 키홀. 키홀 어떻게 말해? 키홀? 키홀. 열쇠구멍. 아 열쇠구멍. 네가 옛날에 나한테 꼬꼬멍 바람 좀 쐬라고 가르쳐줬잖아. 잘난다. 기억해. 트론 저기 태호의 수영장 있는 거 알아 여기? 아니? 아 여기? 어 저기. 저기서 맨날 파티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내정아 우리 거기 갔잖아. 카라바오 아일랜드. 어 맞아. 저기는 보라카이가 아니라 다른 섬입니다. 가까워 보이는데 배 타고 한 1시간 반. 우리 그때 파도 있어갖고 한 2시간 걸렸지. 아니 1시간. 1시간 걸렸나? 그때 1시간. 파도 없으면 49분 도착할 수 있어. 짜잔 여기가 키홀. 예전에는 열쇠구멍처럼 이렇게 생겼어가지고 키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부서지고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코끼리 코 마냥 남아있어요. 여기도 이제 랜드 투어 할 때 하나의 존이 되었죠. 우리가 사진 찍을 테니까 둘이 가보세요. 근데 아직 사람 있어서 예쁘게 찍자. 우리 일단 그늘에 좀 가있자. 너무 더워. 키홀에 올 때는 걸어서 오기는 매우 힘들고요. 페어웨이 호텔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보이 호텔에 묵으실 때 올 수 있고 아니면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을 해서 올 수 있습니다. 약간 키홀만 보러 온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키홀을 보고 저쪽에 1212간 비치라든지 푸카셰 비치 코스를 한 번에 짜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좋아요. 프로페셔널 모델처럼 어떻게 이렇게 너 이거 모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 오 멋있다. 나 새로운 직업 잡았어. 사진 찍자. 헤이 하나 둘 셋. 하나 프로다 프로. 둘 셋 잘 각. 바꿔 바로 오케이. 오케이. 사람 없는 것처럼 잘 찍어. 오케이.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영도끼 피곤해. 다른 포즈. 내장아 더워요. 화면이 잘 안 보여. 너무. 네. 그래서 그냥 막 찍었어. 난 모르겠어. 아니 진짜 아까 사람 없는데 우리가 오니까 자기가. 거봐. 우리 말이 많지.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사람이 무조건 몰려든다니까. 이렇게 얼레벌레 1차 투어가 끝났습니다. 자 2차는 1212간 비치로. 아니 참고로 여기 계신 두 분은 저희 호라카이 구독자라고 하시는데 트론을 만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트론이 오늘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알아뵀어. 도망가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라카이를 트론을 만나고 몇 번째죠 지금? 세 번째. 영도끼랑 12번째. 자가격리가 만들어진. 그때 자가격리 때문에 여행 기간이 길어져서 그때 트론을 만났죠. 하이바이브하고 아이스크림. 내장이 나한테 아직 아이스크림 안 줬어. 이제 까먹었나 봐. 어제 만두 사줬잖아. 고마워. 어제 만두 먹었잖아. 맛있는 만두. 와 아침에 9시만 해도 오늘 하루 망했다 할 정도의 날씨였는데 너무 좋아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일단 이렇게 1차 키홀은 끝났고 1212 간 비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Let's go. 똑바로 해봐. 똑바로. 오케이 오케이. 아, 똑바로 안 하냐고. 똑바로 똑바로. 오케이. Let's go. 오케이. Go. 들어가시죠. 뭐 드시겠습니까? 타로 밀크, 미디움 라지. 아팟 올들 달라왕 밀크티. 나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 왔어. 우리 다 처음이야. 나는 공차 자체를 처음 와봤어. 아 진짜요? 오케이. 아니 sorry 많이. 아 저. 어렵다. 할 수 있지. 오. 어디 아니가. 아까 오픈 아 sorry 많이 맞아. 그럼 마닐라에서 먹는 공차랑 여기 공차랑 어떻게 달라? 많이 비슷해. 똑같아? 응. 한번 드셔보시고 한국 공차랑 여기 공차랑 뭐가 다른지. 오빠 공차 처음 봐.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긴 프랜차이즈니까. 맞아 맞아. 맛있어. 들어오고 싶다. 저 다 진짜 예쁘다. 그치? 짠. 우와. 다음이야. 바카션 동안. 바카션 가요? Or 또 파샬 랑? 파샬 랑? 아니 뭐 또 파샬 부 가요? Or 바카션? 아, 그래서 또 있어. 아, 안 갈래요. 파샬 랑. Thank you.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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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 무스타. 안녕하세요. 아, 야. 아. 진짜 이쁘다. 이런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여기? 어. 살고 싶다고? 어. 모르겠어. 아 진짜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나 여기 처음 봤어. 이 호텔 완공했더라고. 손님들도 많아. 여기 망고쉐이크 한 잔 얼마인 줄 알아? 밖에서 먹는 거? 어? 250페소야. 아 그래? 어. 음료수는 방금 마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찍고 오죠. 여기는 1212 간 비치. 여기 역시 재밌는 거는 우리 3일 전, 4일 전에 보라카이 앞바다 파도가 엄청 셌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엄청 잔잔했어요.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내년 아마 4월까지 이럴 거예요, 이제. 맞아요, 건기 우기. 우리 거기서 수영했잖아. 거기 물고기 너무 많아. 그거도 수영 포인트야. 저게 내가 알기로는 거북이 섬일걸? 터틀 아일랜드. 아, 이거? 거북이 같았어? 아농빵알라 더 아일랜드. 아는 척 죄송합니다. 20 아일랜드래. 20 아일랜드. 이거도 요청 맞네. 우리 이거 사자. 오케이. 어, 나 지금 2700 페소 있어. 2700 페소. 진짜 꼬북선 맞나? 그래 꼬북선 맞아. 진짜 꼬북선이라고? 여기 타틀 아일랜드라고. 우와. 그래 맞다고. 나 처음 알았어. 맞다고. 이렇게 해야 돼. 아주 보기 좋은 커플이네요. 아마 다음에 오실 때는 각자 오실 것 같아요. 트론, 이렇게 커플들 사이에 있으니까 트론 기분이 어때? 질투해. 나름 보라카이 여행을 많이 와봤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꼭 나만 알고 있진 않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중에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았다. 식당이든 카페든 장소든 뭐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개코주점이. 아 개코주점. 네. 회식이 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회식 전에 간 적은 없지만 거기 그 김반장님한테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그 뷰 라이브, 그러니까 완전 해가 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러면 내일 가야잖아요, 맞죠? 네. 비행기 하루 연장해요. 연장해? 네. 얼마 전에 미니가 여기서 돌 사진 찍었어. 돌 옆에서 돌 사진 찍었어. 죄송합니다. 여기. 어. 저 가만 사람 있어.
사람 없을 때 찍어야 돼. 와, 좋아. 하나, 둘, 셋. 잘 가. 저 봐,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뽀뽀. 살짝 입술이 달랑말랑 좋습니다. 우리 신랑님 허리 꼿꼿하게 하시고요. 신부님이 살짝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굿. 나 다음에 데이팅 하면은 내가 네가 가이드 해줘. 이거 출력하려면 장당 50페소씩. 드론 되게 재밌다. 우리 신혼여행객 한번 받아볼까? 재밌겠다. 일단 구독자가 선물 줘야 돼. 이거 합격. 다음에 쫙 하면은 오케이 하자. 그 아까 먹는 거 뭐지? 맛있는 아 호두 과자. 트론이 호두 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대요 지금. 먹호두? 먹호두? 어떻게 먹었어? 나 아까 먹었어. 맞아. 구독자 형 누나랑 만나서 너무 좋아. 아니 트론. 찍는 것도 나고 편집도 내가 하고 올리는 것도 난데 맨날 그런 거 혼자 먹어? 너 나 많이 촬영해야 돼? 아 억울하네. 나도 호두과자 먹고 싶다고. 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산 몇 개 없었는지 알아? 그래서 우산 빌려해요. 에이치. 여기가 새로 생긴 호텔이고 여기가 그 아까 뭐 사람 없는데? 아니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저번에 오니까 조식 많이 먹고 있더라고. 근데 트론 생각에는 여기 호텔 묵으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하루 정도는 좋은데. 맞아. 이런 것도 있어. 봐봐. 1500페소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아 이거 없어. 이거를 맞아. 여기다가 합쳐준 거지. 2999페소, 3000페소 세트 메뉴. 근데 이거 다 내장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세트 두 개는 먹어야지. 두 개. 이거 파파야 아닌가? 몰라. 이거 뭐야, 트론? 아,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변하는 거야? 늙었어. 누가 늙었어? 코코넛. 늙은 거야? 아, 늙은 거야. 어린 게 아니고, 아, 녹색에서 점점 진해졌다가 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퀄리스 알아? 퀄리스? 빗자루. 어, 그거야. 어, 그거 만들어? 그거 내장님! 내장님! 가지 마요! 내장님! 저 우산 없어요! 우산 없어. 우산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할게요! 말 잘 들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니드 비치라고? 여기? 아니 지니드 비치가 아니고 스테이션 원 완전 끝이지 여기가. 어 맞아. 이거 봐 살아있는 개다. 초라하게 초라하게 옮기네. 많아? 괴롭히지 마. 이거 봐 없어졌어. 괴롭히지 마. 다시. 온통 많아. 안녕. 귀여워. 안녕. 양아치야?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그 플랑크톤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바다를 걸을 때 밤에 밟으면 막 이렇게 형광등처럼 플랑크톤이 여기 간혹 일어나요 여기서. 근데 그 플랑크톤이 어떻게 보면 플랑크톤이 맞나 그게? 뭔지 알죠? 형광등처럼 이렇게 되는 거. 수온이 올라가고 썩고 있으면 그게 생긴대요 걔네들이.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네 여기가 스테이션 1 끝이에요. 디니위드. 그리고 여기 앞에가 빌라가 몇 개가 있고 그 옆에 린드 호텔. 린드 옆에 뭐 엠버서드, 디스트릭 이런 호텔들, 시버드 이런 거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건 까티클란. 보라카이는 요 밑에 능선 있잖아요. 거기가 보라카이고 저 뒤에 보이는 건 까티클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린드 호텔이고 그다음 여기 빌라들이 있어요. 이건 단독 빌라. 방이 막 다섯 개, 여섯 개 되어 있어서 뭐 10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건물들을. 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거 있고.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볼래요? 내가 보여줄게요. 네. 여기 빌라 이름은 마유미 빌라.
Excuse. Hello. Meron guest? No, sir. Can I share room? Sure. Ah, sure. Thank you, thank you. 숨을 벗고. 오케이. 저녁에 바람 잘 불 때 여기서 딱 맥주 마시고 음식 같은 것들도 여기 직원들한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거든요. 어떤 빌라든지 돈을 주고 뭐 나는 이런 거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최대한 그런 걸 맞춰서 해줘요. 방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안방 1층도 여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고. 자, 이 집의 메인은 헬로 3층 빌라의 개념은 통째로 다. 얘도 빌라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빌라예요.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거품 목욕 틀어놓고 거품 목욕도 하고 노을 질 때 여기 딱 들어가서 이 풍경을 보면서 예, 네, 그쵸 선셋 맛집 뜨거워요? 아직 필리핀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뜨겁다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파티 같은 거 하고 음악 틀어놓고 바베큐 거먹으면 린드 호텔 손님들도 부러워요. 여기 말고 수영장이 엄청 넓은 빌라도 저기 산속에 몇 군데 있거든요. 한 네다섯 개 정도. 여기보다 훨씬 커요. 거기 있는 빌라들은. 그 방도 훨씬 많고. 단점은 바다가 없다. 산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음먹으면 스테이션 1이나 뭐 린드 이런 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와야 돼. 해먹을 수는 있어요. 주방도 잘 되어 있고 웬만한 건 다 원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사먹으러 나오려면 식당에서 먹어서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죠. 근데 바다가 있는 게 그쵸. 이게 좋겠지. 바다 보러 오는 건가요? 바다 보러 맨날 해만 이런 것만 근데 보라카이 처음 올 때는 해난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튜토리얼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거기서 이제 다 하고 감독적인. 에 맞아요. 그렇게 한번 즐겨보고 다음에 올 때 이제 좀 도전해볼 만한 곳에서 도전을 해보고. 윌리스락 알아요? 어, 저 여기 어디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 아 저거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아 거기 앞에 조나스라고 유명한 쉐이크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작고 예쁜 식당들도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데도 안 가고 뭐 해서 어디 간 거야? 해난 비몰 해난 맞아. 이거 봐 가운데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수영장 있고 이거 통째로 빌리는 거야. 이걸 다 통째로. 아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확실한 건 아닌데 코코넛이 이렇게 자꾸 깎이잖아요 모래가. 그럼 언젠간 쓰러지죠? 쓰러지면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섬에 정착하면 그대로 자란대요 다시.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그때까지 있고. 아니, 잠깐. 아, 생명력 아, 엄청 강하네. 그래갖고 이런 그 야자 같은 게 제주도에 좀 잘하는 게. 아닌데요? 트론, 우리 엄청 좋은 데 다녀왔는데 왜 안 왔어? 아, 많이 탔어. 넌 많이 탔어, 알지? 그새? 오. 아, 근데 보라카이 살면 10분만 조금 타도 돼. 난 많이 탔어. 가자. 가자.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내장 어느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1일 랜드 투어가. 사실 여기서 하나 더 가려면 루호 마운틴이라고 이제 산 정상 거기 가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전망대가 없어졌어요. 약간 지나가면서 좀 높은 데서 보면 좋긴 한데 그 맛은 안 나. BWW 리조트가 그 개코 주점이 훨씬 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랜드 투어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잘했어. 에.